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그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보고 오셨나요? 제 20년 만에 꺼내본 고전 유물 다이어리를 꾸미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속지를 다 빼볼게요.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을 가지고 왔어요. 소물 에탄올에 적셨는데요, 이걸로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아이고 지저분해라. 다이어리가 20살 먹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물파스 같은 걸로 문지르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근데 물파스가 없는 관계로 저는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간접 광고 아니고요.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아빠들은 이 치약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치약으로 문질러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죠. 짜잔! 청소시킨 다이어리! 새거 못지않죠? 너무 자세히 보시면 안 되지만요. 새거 못지않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리 구성을 할 텐데요. 재료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짠! 준비된 머메이드 재료 겉장을 잘라줬어요. 이제 표지를 꾸며줄 텐데, 제가 문방구에서 이런 걸 사서었는데, 저는 귀여운 현지 고양이님을 표지로 꾸며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트하트한 귀여운 우리 평고님을 그려봤는데요. 이걸 저는 표지로 쓰려고 이렇게 꾸몄고요. 재밌는 요소는 이 두 개의 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리본 또한 꾸며줄 수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는 본인 이름을 적으시거나 전화번호 같은 거, 좋아하는 어떤 캘리그래피 같은 걸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표지를 평고님을 했으니까 뒷표지는 평고님의 발바닥 젤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표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속지를 마저 준비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많이 속지를 잘라 준비했습니다. 속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신 걸로 다이어리를 구성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안 쓰는 종이들을 긁어보면 정말 정말 많이 낭비되고 있는 묵혀있는 종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 때 써먹던 방법인데 집에 남아둔 편지지가 있을 거예요. 이 편지지를 속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다이어리 속지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마찬가지로 펀치를 뚫어 준비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속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편지지를 이용해서도 너무 예쁜 다이어리 속지가 완성이 됐어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재료 준비하기 힘드실까봐 마련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어리의 이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거 필요하시죠? 페트지로 이 지퍼백과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이 속지에 맞춰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속지 크기에 맞게 그리고 구멍을 뚫을 구멍자리도 그려줍니다. 크기에 맞게 그려주셨으면 위로 여닫을 수 있는 찍찍이를 붙일 공간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게 윗부분에 뚜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안쪽이 크기만큼 네모를 그려줬고요. 여기서 좀 더 1cm 간격만큼 띄어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잘라줍니다. 자, 이걸 여기에 붙일 텐데 그냥 붙이면 이상하겠죠, 매무새가.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아참! 이 한 군데는 좀 오목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윗부분이 될 거라서 뭔가 꺼내고 하기 쉽게 뭔가 좀 더 오목하게. 하! 실수했어. 어떡하지? 이러면 이 뚜껑이 소용이 없잖아. 어째서 왜 이렇게 잘랐니? 정말 소용없게 잘라버렸잖아. 근데 이럴 때는 어려운 많은 깊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히 다시 메꿔줄게요. 잘라놓고 다시 붙이는 복습 운동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겉면이 될 거거든요. 바깥쪽 면에다가 글루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면에 갖다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을 붙였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에 맞춰서 글루지를 해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줄게요. 찍찍이를 뚜껑에 붙여줄게요. 자, 다음은 포스트잇입니다. 머메이드지를 이렇게 몇 장을 더 잘라놨는데 이곳에 붙여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나의 속지로 구성을 해서 뒷부분 쪽에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속지를 하나 더 구성해줄 건데, 짠! 제가 예전에 핫트랙스에서 샀던 건데, 이 편지지 자체를 그냥 여기다 붙여줄 겁니다. 필트지가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신 편지지를 꾸며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카드 수납란을 한번 만들 건데요. 카드 수납도 마찬가지로 제가 필트지를 잘라왔어요. 이렇게 한 장의 내지로 카드가 4장이나 수납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쏙쏙 잘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밋밋해 보이신다고요? 그럴 때는 이곳에 꾸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내지를 구성을 해줄게요. 처음엔 눈이 때록때록 굴러가는 귀여운 편지 고양이를 앞표지로 넣습니다. 그리고 뒷표지로는 편지 고양이의 귀여운 발바닥이에요. 자, 뒷표지. 표지 바로 안쪽에는 이런 프로필 같은 걸 적어서 혹은 꾸며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프로필을 꾸며서 넣어주시고요. 뒤쪽에는 좀 무거운 거, 이런 수납할 수 있는 내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표지 앞쪽이나 뒤쪽에는 잘 쓰진 않지만 언젠가는 쓸 다이어리에 보관하면 좋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다가는 가벼운 쪽지 같은 거, 다이어리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편지봉투로 가볍게 넣어주면 돼요. 또 짠! 우리 다이어리 꾸미거나 수첩에 필기할 때 많이 쓰는 포스트잇. 이것도 앞이나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말고 편지지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편지지를 이용해서 내지와 똑같은 크기로 잘라 펀치를 뚫어준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구성으로 담아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많은 내지들 있죠? 이만큼 꽂아줍니다. 중간중간 좀 이걸 내지를 구분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좀 뻣뻣한 다른 종이를 한 장씩 끼워 넣어서 여기에도 그 구성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주 좋네요. 다음은 줄거진 내지를 넣고 또 하나 구분을 단단한 종이로 해주시고요.
뒤에 단단한 종이 하나 더 끼워주고 종이를 앞에다가 또 구성을 해줍니다. 되게 별거 없죠? 라쿤 다이어리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엔젤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가 봐요. 다음에는 북커버도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또 다른 색의 단단한 마무리 디자인 넣고 내지 끼우고 한 뭉텅이만 더 넣을게요. 짜잔 짜잔 짠. 그리고 고리를 닫아주면 완벽한 다이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짠! 다이어리는 돈을 많이 들일수록 화려하고 예쁠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채워가는 의미가 더 커요. 처음엔 화려하지 않아도 나의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내 색깔의 다이어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필터지를 잘라서 위아래 양옆에 붙이면 이렇게 볼펜 수납도 가능하답니다.